안녕하세요. 송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1990년대, 여러분들은 무얼 하고 계셨나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쿠데타의 공범이 당선되자 국민들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 청와대를 견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90년 1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3당 합당, 민주자유당의 탄생. 이들 3인은 공동선언을 통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1990년을 맞은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세계 그 어느 민족이 겪은 것보다도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국민의 화합된 또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명백한 결론은 현재의 정치 구조가 오늘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정치인들끼리의 폭력적인 정계 개편 이후 노태우 정권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줄기차게 간첩이 조작됐고 의문사가 이어집니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탄압도 격해지고 이에 맞서 분신으로 항거하던 열사들의 죽음조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통해 모욕을 하던 노태우 정권은 기울어진 언론들과 김영삼 후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했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합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을 좌절시키고 그렇게 출발한 문민정부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던 걸까요? 그때 생각하면 좀 짠한데요.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진보 진영은 90년대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쪼개졌어요. 따라간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하고는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이 그때서부터 현실화됐는데 문제는 92년에는 그러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90년 3당 합당 이후에 노태우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었어요. 더 이상 이런 정권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92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군부독재 정권이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라고 다들
희망에 부풀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9293년 대격변 시대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은 민주정부 들어서고 남북 간의 평화 교류 협력 이렇게 이어지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없애는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낭만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92년 선거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녹록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기억이 나는 게 92년도 대선 이후에 한겨레신문의 박지동 화백이 하나의 그 만평을 올렸는데 가슴에 이만큼 구멍이 뻥 뚫린 채로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허망했죠. 허망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우고 누구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심지어는 이미 3당 합당을 하면서 넘어가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면서 민주진보 진영에 대해서 비웃고 그때 악만 남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제 그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김영삼 정부가 신한국을 외치면서 새로운 정부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라고 쫙 하면서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금융실명제니 하나의 척결이니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위 이 진보 세력에 대한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의 예전보다 더 간악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분리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문민독재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김영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 진보 진영도 흔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떠밀려가는 제가 대학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라는 학생 그 서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멸 분위기 아니면은 사라져가는 분위기 낡은 분위기 아니면 이제 오히려 제 또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뭔가 이제 운동을 한다 아니면은 학생 운동을 한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약간 부끄러움 아니면은 뭔가 이제 터부시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좀 종합대학이 아니고 작은 학교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고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종합대학을 진학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국민대학교에 갔던 어떤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후에 술자리에서 선배 중에 그런 서클에 이제 들어오라는 제의를 자기가 받았다.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선배하고의 관계는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일단은 그 친구 단 한 명뿐이었지 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나 저부터도 그렇고 어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진 친구 자체가 없었던 그런 대학교 1, 2학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학생운동권이 사라져버리거나 좀 이제 사그라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문민정부라 그러죠. 오히려 이제 한번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그 사회 분위기 한번 바뀌면서 어떤 정치권에서도 약간은 조장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서 당시의 어떤 칼럼들이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읽다 보면은 꼭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문화계가 재편되었다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사회 분위기 자체 한 번에 바뀌면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을 못하고 아까 제가 아주 꼬마 때 어머니랑 겪었던 그런 일들이 그 김영삼 대통령 때가 아니라 아마 노태우 대통령 말기 중기 이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사태
뭐 건국대 사태 이런 학생 운동권의 마지막 어떤 폭력적이었던 폭력 진압이 이끌어졌던 그런 문제들이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커요.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이제 대학가 이쪽을 지나다니고 이러면 최루탄 냄새가 계속 났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계속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그 냄새가 사라졌는데 맞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냄새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게 지금도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9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문화 역량들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젊고 창의적인 노래 모임들이 탄생합니다. 대학 노래패 출신들과 노동조합, 나아가 지역 출신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노래패, 푸른 물결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노동 현장과의 연계하에 독립문화운동단체로 출발한 뒤 이전에 운동가요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통해 일상 속에서도 불릴 수 있는 삶의 노래를 만들고 보급했고 노동 현장과 대학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죠. 제안했던 이제 대학 노래 선배님들이 이제 하시던 말씀은 예. 대학 노조 그 대학의 노래패가 예. 지역에 있는 노조의 노래패들 같이 주축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데 해볼래 같이 도와다오 그래서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사무실을 구하러 다닐 때 영등포역 뒤편에 영상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다들 20대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던 시절이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시작할 수 있겠네요 가리봉도 가깝고 노조 노래패 그 지원들 가고 기타 강습 가고 원진 내연으로 강습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한참 이슈가 돼서 지원 도와달라고 경기 북부에 있는 노조 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하고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92년 봄이에요. 92년 봄.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과 노동자와 그리고 시민들이 예. 그리고 음악으로 예.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좋다고 그래서 기타 강습도 하고 노래 강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그때의 시대 정서는 그거였죠. 뭐 노학연대 뭐 이런 말들이 그 바로 고전 시대 뭐 89년, 90년 이때 노학연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민중연대 뭐 이래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각 뭐라고 해야 돼요? 소위 각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다른 그 장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뭔가 일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푸른 물결이 아니었나 여기는 이제 대학 출신도 있고 노조 출신도 있고 또 뭐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뭐 이러면서 모였던 팀이라서. 상당히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그 시대 정신을 잘 담고 있던 그런 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초기에서부터 활동했던 분이 누구 있나요? 여기 세 분 중에?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이제 그때 한국 슈어 프로덕트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 회사. 그러니까 구로에서 이제 네. 노조 강성 소위 강성 노조라고 해요. 네. 슈어라는 네, 유명했어요. 저, 네. 저도 그 저는 이제 그 프로덕트 슈어 그 마스크 마이크 만드는 슈어 네, 슈어 프로덕트. 야, 아니 아니 치과 슈어 그러면 마이크로 주로들 기억나는데 네, 이게 치과 관련된 그런 회사예요. 치과 관련된 회사 슈어가. 네, 치과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뭐 이빨과 관련된 그런 네. 회사였는데 네.
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계속 임금체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파업하고 투쟁하고 뭐 회사를 이제 회사 농성만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문선대라든가 지역 노협회 이런 거 활동을 했었는데 그 구로에 뭐 노동자 종합학교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제가 소속이었고 그 창단할 때도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해주면서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부분, 노동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제 제의를 받기를 이제 제가 좀 노래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기존의 노래패들은 대학 노래패들이 많은데 노동자들이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래패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노동자도 같이 참여하고 뭐 대학생들도 참여하는 그런 노래패를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물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 초창기. 혜룡 씨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원래 그러니까 대학 노래패 그러니까 국민대 아우성 그 노래패에서 활동을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때는 또 대학 노래패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갖고 그럼요. 현장에 가면 무조건 대학 노래패가 가서 일단 노래하고 같이 막 그 현장 분위기를 일단 이끌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공연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니까 서대노협이라고 서울지역 대학 노래패 연합회 거기서도 이제 각 대학의 연합회에서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활동하면서 되게 제가 스스로 아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먹은 것 같아요. 열심히 또 했고 그때는 뭔가 사회 변화에 나도 하나의 이제 노래로서 주축이 되고자 이런 좀 포부가 있었고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야지 했는데 그때 막 노차사도 있었고 꽃다지 노래마을 되게 또 사회에 있는 그 노래패들도 되게 많아서 정말 저기서 노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언니가 선배죠. 저희 한 학번 선배인데 이제 여기 푸른물결에서 이제 만드셔가지고 활동하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여기 그리고 막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분위기. 의욕을 갖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자 막. 그러니까 취지도 좋았고 또 가보니까 노래도 또 예전에 그 투쟁과 약간 일변도 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식상해질 때였거든요. 근데 좀 그런 노래도 아니고 좀 나름 실험적인 음악이라고 할까? 저는 거의 유일하게 제 발로 찾아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좀 다른 배경이었던 게 산 7번지라는 충청도의 어느 산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가 거기는 사범대라고 표현을 네, 사범대죠. 네. 교원대. 거기서 교원대. 교원대. 네. 교원대. 그런 곳에서 거의 육군사관학교 수준의 분위기인 곳에서 정말 진짜 육군사관학교 같아. 네, 맞아요. 교대 이런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로 학교 다니면서 용돈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교사 복무를 해야 하는 그런 곳에 다니다가 충문협이라고 이제 여긴 서대노협이시잖아요. 거기 충청도에 도종환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이런 서원대나 뭐 청주대나 이런 데 연합으로 함께 활동을 했었던 그 충문협에서 좀 노래를 하고 학교 노래패에서 노래를 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사범대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었던 임용고시 거부투쟁이라는 게 이제 맞아요. 네, 시작됐어요. 그게 제가 90학번이기 때문에 90학번이기 때문에 10대 때는 처음으로 정규호주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다 끌려가시는 모습을 봐야 했고 대학에 88년도요. 네, 그래요. 대학에 맞아요. 입학한 다음에는 저 입학하자 임용고시가 발표되면서 공부만 하고 열심히 선생님 되려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공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4년 내내 거의 투쟁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던 임용고시를 순순히 봐야 돼? 라는 마지막 발악으로 한 학기를
수업을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싸웠어요. 이제 1회 임용고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결심을 했죠. 교사는 할 수 없다. 그건 나의 청춘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대로는 교사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노래기 때문에 어느 노래패에 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할까 찾아다녀. 정말 딱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한 학기 거부를 딱 시작하고 그해 가을에 뽀를 하고 마지막에 저도 잘 몰랐던 팀인 푸른물결이 하는 학전에서의 콘서트를 정말 우연히 본 거예요. 늦가을 무렵에. 그걸 정말 우연히 계획에도 없었는데 이런 팀이 있었어? 하고 보게 됐는데 그 전에 봤던 내 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팀이다. 되게 신선했죠, 노래들이. 이 팀이다. 저는 그랬어요. 그 제 나름은 또 전공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 전 팀들에게 목말라 있었던 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학생 운동권 자체가 그때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치열한 투쟁과 막 갈래가 막 갈라지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노래도 딱 그런 모양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정체성들을 막 강요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우리 물결 노래를 딱 만나는 순간 여기다. 여기서 자유롭게 네, 숨을 쉬어 봐야겠다. 들어와서는 저희들 무섭게 연습을 시켰던 트레이너였어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푸른물결에서 노래하던 친구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연주하는 사람도 작곡하는 사람도 편곡하는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도 다 각자 그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의 의지와 뜻에 맞춰서 노래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노래 같죠. 맞아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자기 색깔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존의 그 합창곡 같은 느낌이 안 났대요. 가수들도 그렇죠. 자기만의 색깔이 들어가는 노래로 불러줄 수 있어서 92년 대선 이후 민주 진보 진영은 매우 미묘한 시기를 겪습니다. 87년 개헌으로 마련된 형식적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했습니다. 합법적 공간에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자 사회운동의 양태는 대중성을 갖춘 시민운동으로 전환됐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이 가졌던 투쟁적이며 격렬한 저항의 특성이 약화되면서 활동가들은 자연스레 분화의 길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틈타 김영삼 정권의 검찰은 매섭게 공안의 칼을 휘둘렀고 수많은 활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온갖 재해들이 쏟아진 건 우연일까요? 96년 8월 연대항쟁을 기점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우던 학생운동 진영마저 평정되고 이후 97년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IMF 그 참사는 어쩌면 필연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성수대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진 못하고 TV로만 봤죠. 그리고 그런 유람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참담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게 너무 빨리 저런 것들 그 쌓아 올렸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날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95년도 그때 저는 이제 그 현장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막일 이거였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일을 했던 현장이 그 삼풍백화점 큰 길의 맞은편에 있는 현장이었고 그 건물의 지하였어요.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은 돌일이었어요. 돌. 그러니까 대리석을 잘라서 이제 벽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석에 이제 또 모양 만들어가지고 또 붙이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날도 지하철을 타고서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의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뭐 없었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술렁술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지하철역에 내릴 때쯤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그런 사람들 술렁이는 사람들 약간 좀
상기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 분위기가 아 왜 그럴까 했는데 삼풍백화점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일하는 그 작업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드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돌 자르는 거 이런 것도 기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들고서 저희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갈 때 이렇게 옆으로 양옆으로 쫙 갈라져서 우리를 막 응원해 주더라고. 우리가 도구를 들고 가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 그걸 이렇게 듣고 이제 하면서 역시 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는 이쪽으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참담했죠. 그동안에 나라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것 더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내 일을 그냥 여기서 해야 되고 가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이 되게 좀 미안하고 그런 참담한 그런 느낌을 느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저도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죠. 어떤 국가적 위기라든지 이런 그 엄혹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분단에서 온 리스크 때문에 북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동해바다로 미사일을 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맨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몸은 서울 아파트인데 마음은 부산으로 가 있어요. 이거 피난민 정서라고 하거든요. 이 피난민 정서가 사실은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방공 교육을 통해서 내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정권들이, 그때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느냐라고 따지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심지어는 권력 차원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걸 봉쇄했죠. 언론을 장악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의 잘못된 관행들, 그때의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나 깊게 박혀 있으면서도 박혀 있어서 지금도 광주에서 지금 벌어진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도 어쩌면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후에 하도 많은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따지고 묻고 거기서 대답하고 책임지고 이런 것들은 없었죠. 해체 당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왜 해체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95년 봄쯤인 것 같은데요. 산풍 붕괴되기 그 직전 그 즈음에 아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사무실 임대료 나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 각자 자기 활동 하자 그리고 해체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사무실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활동만 하면 솔직히 푸른물결은 그때 꽤 이름도 알려졌고 공연을 요청하는 팀들도 꽤 많았을 테고 개별적으로 강습도 충분히 그 어떤 공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월세를 못 낼 정도가 됐지? 그때 영등포는 월세 쌌는데 저희도 극단한강이 당산동에 있어서 아는데 네. 활동하고 있는 가수와 작곡가, 연주자들 그리고 편곡이 가능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그 기존에 활동하던 팀들이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 메이저 팀들이 빼가기셔 네. 있어요. 이 젊은 팀의 예. 활동가들을. 예. 그분들에게는 수혈이 될진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연주자와 가수들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장렬하게 우리 그러면 각자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그러자 그랬죠. 사이가 네. 나빠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예, 네, 저는 그래서 그때 민족음악협의회인가에 가서 기획 일을 돕게 되었고요. 민음역.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취직도 하고 뭐 다른 직장 활동하고 음악팀 이런 데 가서 활동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된 거예요. 미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럼 놓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렇게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정석영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한번 놓쳤어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디션 다 아는 얼굴인데 그래서 오디션 본다는 게 좀 난감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노래에 대한 욕구는 있었고 그래서 집에서 나름대로 그냥 좋아하니까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놓쳐서 우연치 않게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놓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정석이 형이 또 놓쳐서에 가서 새로운 음악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놓쳐서 멤버로는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한테 한번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놓쳐서 공연할 때도 정석이 형이 이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음악들은 이제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놓쳤어도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해줄 그런 멤버들이 없으니까 이제 아, 얘는 음악적인 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놓쳤어 오디션을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었죠. 그렇군요. 네. 왜 근데 그만두셨어요? 2년도 채 안 돼서 그때 놓쳤어 그거 저희 활동 그때 방송 활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전국 투어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놓쳤어도 또 누구는 유학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 그만두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놓쳐서 활동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체는 아닌데 활동 자체가 몇 년 동안 이제 안 하고 지금 현재는 또 옛날 선배님들이 또 그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했던 친구들은 별로 활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노차사의 어떻게 보면 일부가 흡수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혜령 씨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서 사무실 없어지고 난 다음까지. 해체되고 나서도 저 혼자 빈 네. 사무실에 맨날 갔었던 것 같아요. 아, 혼자 가가. 아프다, 진짜. 아팠어요. 저도 네,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백화점 무너질 때도 그때도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렇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때는 많이 외롭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각자 능력은 되게 좋았는데 또 새로운 곡이 나와야 되는데 곡을 또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음반을 발매한 것도 아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데는 또 한정돼 있고 생활도 안 되고 근데 개별 역량은 뛰어나니까 뭔가를 더 펼치고 싶은데 이 안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밖에서 또 이렇게 섭외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능력들은 또 출중하신 분이 많으셨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저는 혼자 있어갖고 좀 많이 서운하고 막 그랬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너무 그냥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진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새칭 말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민중문화? 뭐 그때는 그렇게들 불렀잖아요. 네네. 그런 운동권의 문화를 소비하는 시장이 급속도로 그렇죠. 아, 예, 완전 줄어들었어요. 협소해졌어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줄이는 작전을 정부가 썼고, 그렇죠. 예. 그랬었다는 걸 그때는 그때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당했죠, 저희는. 근데 그랬구나. 보면은 계속 그 학생 운동권이 공격당해서.
뭐 진짜 뭐 진짜 봄 축제 정도 하고 나면은 다들 수배 당해서 막 도망다니고 그리고 무슨 노동 사실 노조가 늘 어려웠지만 그때 92년 3년 이때는 노조 안에서 그렇게 무슨 조직 사건을 또 만들어 가지고 뭐 간첩몰이도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축이 자꾸 되는 거지.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탑 하나 만들었다고. 예, 맞아요. 그 오트론 전자라고 네. 거기서 기탑반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을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사무직 사찰에 붙었죠. 예, 이렇게 붙여놨었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저희가 강습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정말 옛날 얘기네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통령선거 한번 지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그 탄탄하던 학생운동권도 결국은 이제 96년 말로 진짜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네. 그럼 90년대를 기억하기 위해 왜 푸른 물결과 그들의 노래를 복원하기로 했을까요? 블루웨이브는 왜 부활했어야 했나? 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90년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하던 사람들은 80년 광주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었죠. 그 부채감으로 인해 80년대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90년대 마찬가지로 그러한 학생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80년대 전반을 걸쳐 무수하게 나타난 국가폭력과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부채감을 안고 열심히 투쟁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5.18 광주항쟁도 왜곡하는 마당인데 90년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역사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거세되었던 90년대를 부활하자, 가장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광장에서 뜨겁게 목 놓아 노래 불렀던 그러한 노래를 부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중가요는 거리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시민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민중가요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현실을 반영해서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가는 민중가요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화가 됐다는 착각 아래 수많은 활동가들이 참혹하게 사라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90년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90년대를 상징하고 있는 푸른 물결의 또 예언과도 같은 노래 자 우리 가볼까를 되살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푸른 물결 복원을 위한 펀딩이 2022년 2월 15일 오픈을 하게 됩니다. 푸른 물결 옛 멤버들과 음반에 참여한 젊은 가수들, 또 당대에 살아남아 아직도 노래하고 있는 직장 노래패 사람들이 블루웨이브 프로젝트에 참여해 노래하게 됩니다. 이들은 블루웨이브란 이름을 달고 몇 번의 자체 홍보 방송과 송작가 TV, 새날, 서울의 소리 등 외부 특별 방송을 거치며 4월 16일 펀딩을 마무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총 357명의 참여로 펀딩 목표율의 137%를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펀딩이 어려운 분들이 계좌로 보내주신 금액까지 더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150%를 달성한 겁니다. 펀딩이 진행 중이던 3월과 그 이후 블루웨이브는 개혁과 전환 촛불 행동의 청계광장 집회나 서울의 소리, 그리고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진행된 다수의 집회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블루웨이브는 완성된 음원으로 6월 13일 프로젝트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단독 공연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9월 16일 블루웨이브의 음원은 정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되기에 이릅니다.
화이팅. 블레이브 완전 화이팅.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요. 블루웨이브. 우리 김석수 평론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네, 재미있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무대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 목이 지금 너무 쉰 상태라서 걱정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즐겨보겠습니다.